죽은 전사자는 모두 5만 4천여 명, 부상자는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생판 모르는 남은 이 나라 전쟁에 참전하여 사령관이 전사를 하였고 사단장이 포로가 되었으며 심지어 자신뿐 아니라 자기 자식들마저 참전시켜 전사케 당하는 미 장군들과 남의 나라 전쟁에 5만 4천여 명의 전사자를 내고도 조용히 울음을 삼키며 끝까지 신의를 지키려 했은 위대한 나라 미국과 이분의 거룩한 희생에 우리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반면 입으로는 반미를 외치며 자신과 자신의 자식들은 미국으로 도피성 유학을 보내고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인 병역을 면제받으려고 국적까지 부리는 이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청와대와 정부 주요 요직 곳곳에 암세포처럼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나라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이고 어느 나라 국민이 더 애국하는 국민인가를, 또 은혜란 무엇이고 신의와 도리가 무엇이며 애국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이러한 거룩하여 값진 지성 가운데 1953년 정식으로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젊은이들이 이 땅에 흘린 소중한 피로 맺은 군사동맹입니다. 제 아무리 현 좌파정권에서 이를 흔들려고 발악을 다한 자 할지라도 결코 쉽게 흔들 수 없는, 그리고 쉽게 흔들어서는 안 되는 두 형제 국간의 소중한 약속이, 현재 사기탄핵 정권인 문재인 정권의 출범 이후 대한민국의 반미 정서는 나파 보지도 않는 중상 모략으로 심각한 수준이며, 국민의 신경권과 특별된 안보 문제마저 대다수 대한민국의 안보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민심을 외면한 친북을 넘어 친중 외교 노선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은 현 정권의 한미 군사 동맹을 파기하려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정책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심히 우려하며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와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친북 친중 외교 노선을 결사 반대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상징이며 법과 원칙을 지키는 법치 국가인 미국이 우리의 대한민국의 동맹국임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세계의 경찰국가로서 전 세계인들의 인권을 수호하는데 미국이 앞장서왔음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난날의 노력과 헌신들이 오늘날 전 세계 초인류 국가가 된 배경일 것입니다. 부디 좌파 노조에 점령당한 대한민국 언론과 좌파 독재 정권인 문재인 정권이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한미동맹 약화 정책들을 흔들리지 말고 꿋꿋하게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한미군과 그 가족분들에게 건강과 하나님 축복이 함께길 기도합니다. 예, 여기 모인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에서 군복무 중인 주한미군과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둘째, 미국과 미군 젊은이들의 값진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셋째, 언론과 좌파 독재 정권의 한미동맹 약화 전략에 흔들리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넷째, 좌파 독재 정권인 문재인 정권의 친북 친중 외교 노선을 결사 반대합니다. 다섯째, 대한민국과 미국은 피로 맺은 영원한 형제국이며 동맹국입니다. 한미동맹은 영원히 전속 강화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현재 날이 갈수록 자경화 공산화되어가는 대한민국의 자유정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들의 애국투쟁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합니다. 1917년 12월 16일 총리단체 자유대한 호흡과 괜찮은데요? 아, 맞아요.
봐요. 아멘.
다음은 한미 동맹 강화와 전시 작전권 전환 전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피로매 전 군사 동맹국이다.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강화하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북한 괴뢰 정권의 핵도발 위기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정권의 전시 작전권 조기 전환은 안보적 자살 행위입니다. 국민의 생존권을 담보로 무책임한 정책을 남발하는 안보 무능 문재인 정권의 한미 연합사 해체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전시 작전권이란 대포권 쓰리 또는 전쟁 발발 시 군의 임무 수행을 위해 부대를 통제하는 권한을 뜻한다. 지금 언론들은 마치 전시 작전권을 전시 지휘권이냐 속이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지휘권에는 인사, 정보, 작전, 편성, 예산 등의 항목이 있고 전시 작전권은 이 중 실제 전투와 관련된 작전과 부대 편성 등의 작전 통제만을 의미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전시 작전권에서 전환이라는 용어 대신 환수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다. 과거 6.25 전쟁 중에 유엔 연합군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 전시 작전권을 이양해 준 사항에 대해 마치 도난당하거나 빼앗긴 것처럼 환수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국민을 속이고 있다. 1977년 미국 카터 정부의 조한미군 철수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박정희 대통령이 한미연합사의 창설을 요구했고 이듬해 1978년 11월 한미연합사의 창설로 전시작전권은 한미연합군 사령관에게 이양되었다. 이에 좌파 정부에서는 그동안 전시작전권 전환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올해 작전권을 왜 외국에 맡기나 군사 조건을 이런 것이라며 국민을 속여왔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연합군 지휘 체제 하에서 작전 통제는 수직적 여속이 아니라 상호 협조적인 성격인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에서 국민을 속이고 2012년 4월 전작권을 전환하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한다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계속되는 북한의 군사 도발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4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시기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2020년대 중반에 전환 여부를 검토한다고 합의하여 사실상 무기한 연기를 하였다. 그러나 최근 제69주년 국군날 행사에서 문재인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한다는 해괴한 논리로 전시작전권을 전환할 것이라고 했고 이어 국방부에서 발표한 미래사령부 신설계획에 따르며 사실상의 한미연합사 해체를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문재인 정권에서는 필체인이나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조기 구축하여 전작권 전환에 대응한다 발표했는데 필체인이란 방공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하나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보이는 즉시 선제 타격하는 전술을 말한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전에 선제 타격을 한다면 결국 그 책임은 한국이 져야 한다. 군사훈련인지 미사일 발사 시험인지도 확인한 데 상태에서 발사 징후만으로 선제 타격을 한다는 발상 자체가 중국군의 한반도 전쟁 개입 여지를 줄 수 있으므로 대단히 위험하다. 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낮은 고도로 날아오는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말하는데 실제로 요격 방어율도 낮고 지상의 피해도 많다. 또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 정보 지원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현재 북한의 핵 무장으로 한국군의 독자적 대북 억지 능력은 거의 제로인 상황에서 전시 작전권을 전환한다는 것은 미군 철수 또는 축소의 신호탄이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
한반도 전쟁 시 작전기획 오보 미칠에 의해 미 지상군 69만 명, 전투기 2,500대, 함정 150척이 정원 전력으로 투입된다. 이 같은 계획은 한미 정상과 국방장관 간 협약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자동 개입되는 한미 동맹의 최대 안전판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들은 한미 연합사가 없어도 미군이 무조건 자동 개입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북한과 중국의 군사 동맹과는 달리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는 자동 개입 조항이 없다. 만약 전시 작전권 전환이 이루어지고 한국에서 미군이 축소 또는 철수한 상태에서 북한이 남침을 하게 된다면 미국의 헌법 절차에 따라 미 의회의 동의를 거쳐 파병을 결정하게 된다. 그 과정이 일주일만 되어도 한국은 이미 초토화 또는 공산화된 상태일 것이다. 북한이 6.25 이후 전면전을 섣불리 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한미연합사 때문이다. 전시작전권 전환은 곧 한미연합사 해체를 의미하며 이는 한미동맹 약화를 뜻한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소위 미래사령부가 구성되면 결국 미국은 한국 방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어지고 단순히 지원하는 형식이 되어 자연스럽게 조한미군 축소 또는 철수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우리 자유대한민국당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생결단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현 안보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며 언론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둘째, 현 한반도 위기 상황 하에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영구히 유지하라. 셋째, 한미 연합사를 해체하여 안보 불안을 조성하라는 문재인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넷째, 대한민국과 미국은 프로메전 동맹국이다.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라. 다섯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더욱 강화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자. 사기 정권이며 좌파 독재 정권인 문재인 정권의 퇴진을 위해 우리 자유 대한민국당의 애국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7년 12월 16일 자유 대한민국당 감사합니다.
지금 미 대사관 앞으로 좀 서주세요. 11시부터 와가지고 기다렸는데 아, 아. 우리 12시 한가 지금? 12시 넘었어. 12시 반. 아, 이게 너무 추워. 그냥 저쪽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세환 씨! 세환! 세환 씨 기념 촬영하게. 백승현!